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기억에 남는 손님은 뭐라 그럴까? 근데 화구구석에서 조금 높으신 분인데 기도 가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. 저 뵈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딱 오셨는데 여기가 피가 막 묻은 거야. 그래서 이 피가 왜요?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군화 있죠. 군화가 막 불이 타더래요. 꿈에 그날 이제는.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막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. 실제 화장실에서. 그래서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. 무서울 거 아니에요. 근데 119를 부르자고 하는데 119를 부르지 말고 자기 와이프를 불러달라 그래서 숙소에 거기서 누워있고 이제 와이프가 오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오고 박바로 우리 집으로 온 거야.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병원 가서 검사해보셔야 돼.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병원에서? 그러니까 그 나쁜 거를 다 그분이 옛날 왜 일을 했냐면 상문이 자꾸 들었어. 상문이 들면 이 귀신들이 암의 형성을 시켜요. 괜찮다고 하지만은 직접적인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무서웠지. 그러니까 이분은 일을 잘한 거예요. 안 그랬으면 아 그게 암 덩어리일 수도 있어. 그래서 잘 살아요. 지금 잘 살고 계세요. 이제 퇴직하셨겠지. 안 다니셔 이제는. 그분은 옛날에 점을 보러 왔는데요. 이제는 아들이 걔는 공부를 잘했대요. 1등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돼서 걔가 17살 때부터 바람이 불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걔가 결혼도 실패도 받고 그리고 미용 생활을 하는데도 미용실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딴 데로 가셨어요. 그 저희 집 에서 다녔다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러고서 나한테 그러더라고. 글쎄 나는 다른 거는 성부를 잘 봤는데 그 집에는 아들 성부를 못 봤어요. 그래서 저기 윤보살님이 우리 아들 거 좀 빌어달라고. 그래서 빌고 나서 한 100일 넘어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미용을 시작하고 지금은 괜찮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부동산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 아드님이 도대체 자기 아들은 나가지도 않는데요. 집구석에만 있다고. 제 소원은 바깥에 나갔기만 하면 소원이래. 그래서 그러면 일 조그맣게 하자고. 그래서 했어요. 했는데 아우 보살님 왜 자꾸 우리 아들 안 나가요. 그래요. 별 때마다. 그럼 나는 부담스럽잖아요. 아 나갈 거예요. 밖으로 나간다고 할아버지 그러셔요. 그랬더니 어느 날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보살님 우리 아들요 사진 그 출판 내고요 아주 지금은요 바깥에 나가 아 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요 바빠가지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애들 성불들은 잘 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 쪽에서 칠성님 쪽에서 며칠 전에 뭐 코다리찜을 먹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서 왜 아씨 나한테 얘기하는데 소리 질렀지 코다리찜은 그분이 사셨겠네요. 내가 샀어요. 맨 처음에 아들 잘 됐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좀 좋은 일을 그분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코다리찜 사줬는데 거기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. 이미 사줬는데? 가서 미용실 거기 저기 부동산에서 얘기했으면 내가 거기서 이제는 내가 얻어먹었을 텐데.